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약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황반변성 치료제의 특허 만료 시기가 이제 임박을 했죠. 제약사들이 만료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지금 20년 전에 굉장히 신약으로 개발되었던 그 블록버스터급 제약사들의 약이 지금 다 특허 만료를 앞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도 내년에 특허 만료가 되고요. 지금 특허 만료가 되고 나서 그 뭐 제네릭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은 제네릭이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죠. 거기서 이제 40% 정도 낮은 약값으로 치고 들어오는 제네릭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에 무너지는 여러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리지널 의약사들은 어떻게 하면 방어를 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20년 전에 개발이 된 신약들이 많이 있었고 그 뒤로는 신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 30년까지가 특허 절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약사와 지금 후발주자로 이제 뭐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들의 엄청난 전쟁이 내년부터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는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 지금은 그 단계밖에 그 단계가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면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신약이 나온다는 거 자체도 힘들고 신약이 나오더라도 지금 요즘에 보셨죠?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라고 우리는 지금 대용제약의 우루사를 간장병 치료제 1등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광고를 그걸 봐서 그래요. 근데 그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가 그 분야에서 1위죠. 근데 지금 건강보험공단 급여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신약이 나와도 임상 4상을 통해서 임상 4상은 나오고 나서 연구자들이 임상하거나 제약사 측에서 임상을 계속 하는 거를 말합니다. 왜냐?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에서 제외를 해버리면은 갑작스럽게 95%의 약값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효능이 아니고서야 다른 약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면 다른 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고덱스가 저기서 급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곤혹한 입장에 처했죠. 그런 거를 보시다시피 신약이 출시가 돼도 또 급여, 비급여 그 싸움을 하느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계속 임상 사상을 통한 자료를 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리지널 제약사에서 또 방어가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더라도 기회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화학합성의약품에서 비아그라가 특허가 완료가 된 뒤 한미약품의 88정에 완전히 박살난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비아그라가 힘을 아예 못 쓰고 있죠. 한미약품의 88정이 다 뒤엎어버려서 시알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라이릴리의 시알리스도 한미약품의 99정이 또 다 뒤덮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도 이제 바이오 시대로 넘어오면서 셀트리온에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이 렘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한 29%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와 그 제네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반변성 치료제가 이제 거대한 두 개가 특허 완료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23년부터 30년 사이에 특허 절벽 가운데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노리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회가 열린 거죠. 우리나라가 아일리아나 지금 뭐 요 루센티스 같은 이런 신약을 개발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년이 넘어서 뭐 특허 뭐 그 뒤에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지만 그 지위를 처음에 갖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약값이 40% 50% 싸게 나와야 돼요. 물론 바이오 베터나 개량 신약이 나오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학합성 의약품에서 제네릭이 나오고 제네릭은 그냥 복제한 약이고 거기서 개량 신약이라고 아예 다른 정말 신약의 이름이 붙었죠. 개량한 신약.
복제한 듯 하지만 신약의 지위를 인정을 받으면 특허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특허 만료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어려운 부분이죠. 요즘 지금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것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에서 많이 나왔던 회사죠. 그리고 제넨텍이 개발한 루센티스. 이건 보통 노바티스 걸로 알려져 있는데 노바티스가 판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개발은 제넨텍이 했고요.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11조 2천억 원이고요. 루센티스가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4조 4천억 원입니다. 원래 루센티스가 굉장히 앞서가고 시장을 선점했던 약이고요. 이 뭐 다른 병도 위험하지만 눈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실명에 이를 수 있으니까. 2006년도에 루센티스가 나와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점자의 지위가 굉장히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인 아일리아가 지금 루센티스의 매출액의 2배가 넘습니다. 3배 가까이 됐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경구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 뭐 몇 가지 있죠? 주사제가 있을 것이고 경구제가 있을 것이고 비아그라는 그냥 알약이잖아요. 먹잖아요. 뭐 아로나민 C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사제가 있을 것이고 패치제가 있겠죠. 그리고 흡입제가 있을 겁니다. 천식 치료제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사제인데 이거는 뭐 팔에 놓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에 놓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니까요. 직접 눈에다 주사기를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법에서 갈린 겁니다. 루센티스는 매달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고 아일리아는 5년 뒤에 출시가 되었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는 매달 맞고 3개월 이후부터는 두 달마다 한 번씩 맞으면 되니 안구 유리체 내에 직접 주사제를 꽂아야 되는 이 용법상 이 루센티스가 굉장히 편의성에서 불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격히 추격을 하다 보니 이제 아일리아가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리아는 루센티스에 비해 5년 뒤에 나왔기 때문에 특허 만료는 루센티스가 먼저 다가오는 거죠. 물론 20년의 특허 기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신약이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허가가 지연이 됐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코로나19처럼 굉장히 뭐 인력들이 없어서 지연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연된 거를 뭐 4, 5개월 정도 지연이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한 3, 4년 지연됐다. 그럼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지연된 만큼 특허권을 인정해달라. 그럼 그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 5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허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센티스의 미국 물질 특허는 6월 달에 만료가 이미 됐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유럽에서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 특허는 그 물질의 자체적인 성분에 대한 특허. 비아그라의 예를 들어 성분에 대한 특허. 비아그라가 성분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서 치고 오니까 뭘로 방어했었나요? 다이아몬드 모양. 그렇죠? 이 지금 루센티스가 미국에서 물질 특허 6월 달에 만료가 되었고 2006년도에 FDA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 루센티스는 지금 그 물질 특허 이외에 제형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제넨텍이 개발한 이 약이. 그래서 제형 특허가 없으니까 그냥 물질 특허 만료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질 특허가 6월 달에 만료가 돼서 이걸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던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요. 제넨텍하고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원 개발사랑 우리 이렇게 해서 바이오 시뮬러를 개발했는데 우리 이제 팔아도 되겠느냐 하고 계약을 맺는 게 좋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6월 3일날 루센티스 바이오 시뮬러 삼성 바이오 에피스 거의 바이오 시뮬러 이름은 SB. 보통 자기네 이름을 따져 앞에. 알테오저는 ALT 뭐 이러고.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지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니까 SB라고 붙였죠. SB11을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수출명은 바이오 비즈고요. 국내에서 팔리는 건 아멜리브예요. 제품명을 이렇게 그 출시하는 지역마다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에서 지금 황반 변성 환자 대상으로 국내에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이건 종근당은 CKD라고 붙였습니다. 앞에 CKD701. 지금 이 글로벌 임상 3상 전에 국내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루센티스와 임상적 동등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밀러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유사함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임상적 동등성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종근당 2021년 7월 달에 이번 달 식약처에 CKD701 품목 허가 신청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이 또 하고 있어요. 일동제약은 사실 뭐 일동 홀딩스랑 뭐 다른 걸로 좀 부화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긴 했었죠. 코로나 치료제 저기 뭐 일본에서랑 돼가지고. 일동제약 루센티스는 바이오 베터입니다. 자, 여기서 바이오, 일동제약은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죠. 바이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의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 거를 복제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베터. 바이오 베터는 특허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값을 두 배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4, 50%로 깎아서 받죠. 그래서 바이오 베터를 개발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이 일동제약은 이걸 선택했고요. IDB006입니다. 근데 이건 비임상 단계입니다. 비임상은 이제 전임상,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죠. 이게 나중에 나와서 뭐 바이오베터가 정말 신약 정도로 인정받아서 두 배의 약값을 받는 정도의 위상이 된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아직 파이프라인이다.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원래 이름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입니다. 거기랑 독일 바이엘 회사가, 우리도 사실 이제 리제네론에 뭐 이렇게 루센티스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화이자의 mRNA 백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약이죠. 뒷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제네론의 루센티스라고 알고 있지만 독일의 바이엘하고 같이. 바이오엔테크도 그렇고 독일의 바이엘도 그렇고 뒤에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만든 유명한 회사죠. 원래 바이알 형태로 공동 개발한 약이었고요. 바이알 형태는 뭐 코로나19 때도 많이 나왔죠. 바이알이나 앰플, 그 고무 마개가 있거나 그 유리병 톡톡 쳐 간호사분이 쳐가지고 주사기 하나씩 뽑아내죠. 약간 그래서 이물질 얘기가 많았잖아요. 혹은 주사기에 용량의 두 배를 담거나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보통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알 형태로 보통 처음에 공동 개발을 했고, 이 미국의 그 식품의약품, 지금 FDA랑 EMA에 2011년과 2012년에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아일리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유럽은 2025년, 미국은 2027년이 종료됩니다. 근데 지금 루센티스랑 다른 점은 뭐냐? 아일리아는 제형 특허를 냈어요. 이게 2027년에서 30년에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물질 특허는 성분 자체에 걸려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이게 만료가 되면 아까 전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처럼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될 수 있는데 루센티스는 제형 특허를 안 걸었기 때문에. 근데 아일리아는 제형 특허를 2027년에서 2030년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027년에 아일리아 물질 특허가 만료가 돼도 제형 특허가 2030년경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뽑아낸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그리고 아일리아는 각국에 다 제형 특허를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당연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리제네론이랑 바이엘이 뭐를 했냐? PFS 재질을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바이알 형태라던가 앰플 형태에서 간호사분들이 뽑아내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고무막에 고무가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고무가루도 들어갈 수 있고 주사기에 오염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코로나19 때도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주사기에 1인분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방어를 또 쳐놓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셀트리온의 CTP42, 알테오젠의 ALT-L9, 삼천단제약의 SCD-411입니다. 이게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회사들이고요. 이 알테오젠의 그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ALT-L9가 12개국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일본,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 3개국은 환자 모집에다가 스크리닝이라고 선별 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아까 PFS라고 했죠. 프리필드 시린지입니다. 사전 충전 주사. 이게 보통 바이알이라던가 앰플. 아까 그 부작용을 줄여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형이라고 합니다. 아일리아 그 오리지널 회사가 이 중간에 PFS라고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바이알로 개발을 했다가. 그러면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거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까 2030년 제형 특허 만료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놔도. 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은 어떻게 했느냐. 플라스틱을 활용한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특허를 냈어요. 이게 그 프리필드 시린지가 유리 주사기로 되어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프리필드 시린지를 내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못 피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침을 박는 거고, 이 후발주자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 피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이게 둘이. 그리고 뭐를 또 했느냐, 아일리아가 아까 전에 물질 특허는 2027년이 미국이 만료인데 제형 특허를 뭐로 했냐, 제형 특허가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그 추가적으로 넣는 물질에 대한 특허예요. 또 이게 아일리아를 안정화할 때 인산염이란 걸 넣어요, 지금 오리지널 회사는. 근데 이거를 피하려고 히스티단염을 넣었어요, 이 알테오제는. 그래서 제형 특허를 등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 프리필드 시린지를 피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활용한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특허를 냈고요. 그다음에 인산염을 넣는 이 제형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히스티단염을 넣는 제형 특허를 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놓으면은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 지금 물질 특허가 풀리면 바로 출시할 수가 있어요. 제형 특허 2030년 상관없이. 왜냐하면 다른 제형으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네. 얘는 그럼 물질 특허만 만료가 되면 2027년 이후에 바로 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제형 특허를 못 가진 업체들은 아일리아 제형 특허 만료되어 있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은 2027년에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랑 2030년에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아까 말했듯이 40-50% 약값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선점 효과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득이 있는 것이고요. 3천단 제약은 2021년 3월 달에 일본, 10월 달에 유럽에 아일리아 관련 제형 기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3천단 제약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천당 제약과 지금 알테오젠이 가장 앞서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물질 특허 만료에 대해서는 대비를 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제형 특허 만료 2030년 이전에 피해갈 수 있는 제형 특허를 미리 등록해놓은 업체들. 예. 이게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이 거대한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물질 특허 만료와 제형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한 업체들이 아마 수혜를 볼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 만료와 관련해서 우리 제약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